안녕하십니까. 길보드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우보입니다. 예, 제가 받은 문제는요, 7월 모의고사 고전 시가고요. 마지막에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지금 두 문제인데, 문제 잠깐만 올려주셨습니까? 예, 두 문제인데, 하나는 이제 공통점 문제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자주 보셨던, 예,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측면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선지를 보면은 선지를 보면은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예, 표현상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실적으로 좀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은 이미 문제를 한번 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1, 2등급쯤 되면은 예,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답만 빡 집어내면은 지금 뭐 뭘 설명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잠깐 등급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시하고 좀 다른 점은 일단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하고 시 내용 파악하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예, 내용상 공통점 파악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기준이 생기죠. 예. 보기 정리하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 보기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예. 기준에 맞춰서 작품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히 좀 볼게요. 예. 보면 좀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참 고전이 좀 애매한 게요. 일단은 옛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작품들, 가 같은 경우는 이별의 한인데, 이별의 한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대시에서는 이제 여러 시인들이 똑같은 이별의 한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참신하게 자기만의 어떤 표현을 쓰지만 고전은 정해져 있습니다. 쓰는 표현들이 하나같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이 핵심인데, 물론 고전은 중등부에서는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고작 해야 뭐 시종 몇 편, 그냥 고전 소설 몇 편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유형별로, 주제별로 작품을 많이 보면서, 아, 이런 주제에서는 이런 말들이 주로 나오는구나, 이런 표현이 주로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쌓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그러니까 한 대략 한 100여 작품 정도를 공부를 하고 수능을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몰랐던 작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때는 자기가 쌓아왔던 어떤 그 표현을 가지고 소위 통밥을 쳐야 됩니다. 통밥을 친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3년 동안 배우지 않았던 작품, 그리고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보지 않았던 작품이 나오면 학생 입장에서는 도리가 없어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아, 주제가 뭐구나, 아,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표현들이 주로 나오는구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빨리 볼게요. 어젯밤 부던 바람 금성이 완연하다. 여기에서 금성이라고 하면 이게 뭘까 싶은데 성자가 소리성자입니다. 그냥 바람소리가 그냥 계속 들리는구나,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고침 담금 깊이 든밤 상삼원 훌쩍 깨어라고 했어요.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윤혜령 선생님, 지금 고침 담금 깊이 든밤 상삼원 훌쩍 깨어라고 했을 때 어느 단어가 가장 핵심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상삼원입니다. 상삼원이 무슨 뜻이에요? 상사몽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지만은 상사병이라는 표현은 쓰죠. 그렇죠? 상사병이라는 건 보통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런데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통 이렇게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미루어 짐작하십니다.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 상황이죠. 죽창을 반만 열고 막막히 앉아보니 창창한 만리장궁 여름구름 흩어지고 천연한 이강산의 찬 기운이 새로워라. 여기에서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보통 이제 가을 탄다라고 하죠. 그때도 똑같았나 봐요.
자, 심사도 창연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자, 가을이 오고 있고 저는 임하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정원에 부는 바람 이한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이한은 요즘에는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자는 이별하다 할 때 있자고요. 하나 한 매철 따 때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한이죠. 자, 추국에 국화에 맺힌 이슬 별루를 머금은 듯. 자, 국화에 맺힌 이슬이 별루, 이별의 눈물입니다. 자, 그리고 실 같은 버들 남쪽 봄 꾀꼬리 이미 돌아가고 소월비파 동정호의 가을 잔나비 슬피 온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거 다 됐고요. 지금 슬피 온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을 잔나비가 뭐예요? 조세미 선생님 혹시? 예, 원숭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을 원숭이에게 이입한 거예요. 그러고 임 여의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끊치리라.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요. 임 여의고 정도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보고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아주 그 학생한테는 좀 좀 슬픈 말이 되겠지만은 완전히 따로 빼가지고 바닥부터 공부를 시키던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 여의고 썩은 간장, 속이 다 타버린 거죠. 자, 끊치리라. 삼촌에 즐기던 일, 그러니까 봄 시절, 그러니까 좋았던, 실제로 봄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좋았던 시절의 비주얼병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시절에 즐기던 일, 지금도 살아있는가.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지척 동방. 그렇게 가까웠던 거리가 천리가 되어 바라보기 묘연하고, 임하고 나와의 떨어진 거리겠죠. 자, 은하자교 끊쳤으니, 우리는 보통 은하수 생각하면은 그냥 아름다운 뭐 이런 거, 뭐 밀키웨이 뭐 이러면서 좋은 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고전에서 은하수 하면은 남자, 여자 이별,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 사이의 강을 생각하면 됩니다. 견우징녀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거죠. 자, 인정이 끊쳤으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이 다 떨어졌으면은 차라리 잊히기나 하지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에 매여 있어. 실제로 이별 경험 선생님들도 한두 번쯤은 있으셨겠지만, 있죠? 있죠? 그렇게 해서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냥 안 만나면 그대로 잊혀지면 그만인데, 예, 이분도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못 봐서 병이 되고 못 잊어 원수로다. 천수만한, 숫자는 근신 숫자고 한은 한이죠. 자, 그렇게 가득한 근신과 한이 이렇게 가득한데 끝끝이 느껴오라. 계속 이것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는 추풍, 그러니까 하물며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 부는 가을바람 별회, 자, 이별로 인한 마음의 아픔을 또 일어나게 하니 눈앞에 온갖 것이 전혀 다 싫음이라. 자, 전혀는 오늘하고 쓰임이 좀 다르지만은, 예, 눈앞에 온갖 것이, 내 눈에 모든 비친 것이 다 나에게는, 예, 걱정거리다. 그리고 근심이라. 바람 앞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심히 듣게 되면 관계할 바 없지만, 자, 유유별한.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은 자연의 소리인데 나한테는 어떻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유유별한 간절한데 소리소리 수성이라. 자,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에 있게 되고 보니 나한테 들리는 모든 게 나한테는 슬프게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이야 술 버라. 에휴, 술이나 마셔야겠다. 행여나 회포풀까. 그러면 좀 마음이나 풀어질까 해가지고, 예, 어떤 왜 임과 헤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은 제 이별에 대한 슬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리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피쪽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나 부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누군가 흠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 이제 사람, 이목구비 가끔만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생긴 거는 다 똑같은데, 나 혼자 어찌하여 옛 사람을 그리난 고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지금 옛 사람에 대해서 뭔가 사물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돈 옛 사람이 계시니 그의 내 벗인가 하노라. 여기에서 옛 사람과 나는, 아, 저는 옛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청송으로 우를 삼고, 청송은 푸른 소나무요. 자,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자, 여기에서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보통 청송이다, 백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세하고 떨어진 자연을 이야기할 때 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 지금 속세에 있지 않고 자연에 짱박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죠. 자, 초옥상간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흉중에 사념이 없으니, 이 사자는 뭐 사악하다 할 때 그 사자죠. 그러니까 흉중에 좋지 않은 마음이 없으니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예, 그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벗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바뀌어 구름다리 위로다. 자, 용추동이 뭔지 구름다리가 뭔지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그냥 미리 좀 읽어볼게요.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느라 내가 실제로 다녀올 수 있는 거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워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 매는 첩첩하고, 이 첩첩이라는 표현은 오늘날의 겹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계속 있는 거죠.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자, 구름은 자자신이, 구름은 가려져 있어요. 고인의 집땅이 바라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산이 가려져 있고 구름이 막고 있으니까 본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이라든가 구름은 나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그 임 사이에 어떤 방해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느라, 그냥 마음은 그쪽으로 가 있는데 예, 갈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죠. 다음에 상산에, 이 상산은 이미 계신 곳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지를 캐러 구태여 넷이 가려던가 조칠이, 그러니까 따라올 사람이 없으니 우리 둘이 가사이다 해서 우리라고 해가지고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걸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자, 속세일들. 보통 자연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속세는 그냥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속세에도 긍정적인 요소는 있겠지만은 고전에서는 속세를 찬양하는 그런 작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듣도 보도 마사이다 해가지고요. 지금 보면 약간씩 무슨 뭐 자연을 찬양하는 어떤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에는 내가 흠모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런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온 대로 일단 내용 정리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으로 가름을 하고요. 자, 가나는 어디에서 공통점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천상화에서 공통점이 나오는데 예, 이별한 상황 혹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서는 그림으로 볼 수 있죠. 이 정도가 이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원했습니다. 자, 대상에게 흠모의 정을 느끼는 화자가, 예, 아까 옆에 적은 이대로 화자가 부재하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예, 가는 누구라고 제 뭐냐 이야기는 안 돼 있는데, 자, 사랑하는 이고요. 나는 지금 뭐냐 2번에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는데 우배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그리워하고 싶다 해서 1번이 그냥 정답이고요. 다음에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대상에게 외면당한, 자, 이 외면당한이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현실에 대해 체념하는, 자, 문제가 되는 부분만 살짝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양 작품 전부 다 읽었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그리워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자, 그럴듯한데요. 여기는요, 왜 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헤어져 있는 상황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이런 거를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아, 지켜야 되는데 헤어진 거 아닌가? 본문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뭐 지키려다 못 지켜서 헤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화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덧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보통 지문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굉장히 출제율은 높은데요. 무조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출제율은. 5에 4 정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인데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2번 유형 같은 문제요. 좀 이따 뭐 풀게 되면 풀겠습니다만은.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서로 다른 두 글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너희가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도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학원 선생님들이라든가 그렇죠. 너무나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오히려 보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다. 라는 게 그냥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오히려 문제를 쉽게 만들고요. 오히려 저 부분은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작품을 자기 만약 거의 못 본 작품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작품들도 학생들에게 그다지 노출이 안 된 작품이다. 이런 작품이 나왔을 때 보기 같은 어떤 힌트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다 읽어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그냥 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쉽지만은 예, 문제 자체의 난이도로 조금 가름할게요.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문제를 한번 본 상태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는 아,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 하위 학생들이 문제죠. 하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읽어서 해석해주는 것도 해석해주는 거지만 해석만 해주면 이 작품만 해석해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상관없이 그에 나온 작품들은 다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자주 나오는 단어 아 이런 주제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라는 부분을 찝어주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주제가 이런 쪽으로 가겠구나 그런 식으로 좀 이끌어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